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전에 공지 드렸던 대로 대전에서 최대 네. 자선 모터쇼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터쇼 행사장에 와서 오전부터 저희가 광도를 쫙 끌어올리는 작업을 또 해놓고 지금 행사를 즐기고 있는데 오늘은 이 행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우선은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가장 중요한 제일 잘해야 될 네. 방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보면은 보이세요? 저 살균수 시스템 저거? 저거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뭐 이름과 네임을 다 적고 발열 체크하고 소소득까지 저기서 동시에 가능이 돼요. 이게 그냥 그 이렇게 뭐야 삑 해가지고 열 체크한 다음에 손소독제 한 번 바르고 가는 거랑 다릅니다. 그렇지, 확실히 다르지. 소독하고 열 그치. 제거 바깥에서 들어오는 오염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프리워시가 끝난 뒤에 이제 들어왔는데 어떻게 넌 여기 있니 오염물이. 자, 우선은 우리 악구정 시골지님이 주최하신 모터쇼가 지금 점심쯤 됐는데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되게 북적북적 거리고 감당을 못하겠어. 잘 하시던데요? 되게 정신없어 보이시던데. 컨트롤 다 되고 예, 방역수칙도 이렇게 잘 돼가면서 지금 진짜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정도 됐는데 몇 명이 왔나요 지금? 일단은 11시에 오픈을 하자마자 약 30분 만에 한 400분 정도가 들어오셨고요. 지금 현재 오후 1시 행사를 오픈한 지 한 3시간 만에 한 2,500분 정도가 벌써 입장을 하셨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낫네요. 네, 작년에 행사 전체를 통틀어서 2,500분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사실 모터쇼가 오전반하고 오후반으로 나뉘거든요. 네. 근데 오후에는 사실 그다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미 지금까지 오전에 들어온 그 사람 수가 작년에 오전과 오후를 전부 다 합친 그 숫자를 이미 넘어섰죠. 굉장히 성공적이네요. 네네, 엄청납니다. 코로나19 일단은 좀 이런 것에 비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방역수칙이나 이런 게 확실히 질서를 좀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사람들 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에 11시가 돼서도 줄이 얼마 없길래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10분이 지나니까 모든 스태프들과 오너분들이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행복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러 오시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오늘은 이번 모터쇼는 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 모터쇼에서 몇 명 정도 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5만 명 정도. 내년에도 혹시 모터쇼를 계획을 당연히 아닌가요? 해야죠. 이미 계획이 나왔고 코로나가 조기 종식이 된다면 내년 6월에서 7월 바이크 100대 그리고 차량 200대 정도 규모의 대한민국 최대 모터쇼를 열 예정입니다. 내년이 기대가 된다. 벌써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세알람 분들이 1회 때, 2회 때, 3회 때까지 이렇게 엄청난 인원들을 데리고 와서 저는 감동 먹었어요, 진짜로. 옷이 다 젖어가고 다 여기 막 타르가 묻고 꺼매질 정도로 모든 차량들을 정말 닦아주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4회 때도 제가 억지로 억지로라도 참가를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 아플 예정입니다. 그때 정권을 이어받을 사람 없나요? 네. 네, 거기. 그래서 이번 모터쇼도 3회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4회 때는 더 크게 열리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꼭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 모터쇼는 진짜 학생들을 위한 건가 봐요. 물론 누구를 모두를 위한 거긴 하지만 그치? 유독 학생분들이 와서 엄청 좋아해 주시니까 아침부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거. 지금 벌써 뭐 2,000분이 넘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코로나 문제로 조금 작년보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도, 했었는데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게다가 장소가 장소인지라 그리고 시기가 시기인지라 조금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 페이스라면 아마 또 역대급 모터쇼가 열리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주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자면은 작년에는 이 모터쇼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의 그 내부를 직접 탑승하고 오픈카들은 그때도 다 열어놨는데 이렇게 뚜껑은 다 열어놨는데 안에 직접 탈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타서 막 핸들도 만져보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앉아서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차량 문은 다 닫아놓고 시승을 하지 못하게끔 일단은 돼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뚜껑 안 열리는 차도 창문은 열어놨다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뭐 껌이나 차키 같은 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있어 차키? 하여간 뭐 창문들을 좀 열어놔서 안에까지 다 구경을 할 수 있게끔 만져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기 좀 키 작은 어린애들은 이렇게 매달리더라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이들 안에까지 이제 같이 보여주는 그런 행동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머스탱 차량도 안에 다 열어놔가지고 안을 훨씬 볼 수 있게끔 뭐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생겼는지 볼 수 있는 게 그나마 좀 궁금하지. 사실 이거 길에서 지나가다만 보지 솔직히 이렇게까지 넌지 모르겠어요. 모터쇼 아니면은 내부를 볼 기회가 없지. 그렇지. 여러분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광택을 내놔가지고 굉장히 반짝거리고 드레싱 같은 경우에도 내가 구독자 분이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생색낸다고 하기보다는 대전에서 대전은 진짜 모터쇼고 뭐고 진짜 행사가 없어요. 노잼 도시라고 하잖아요 대전이. 그렇지. 근데 이렇게 좀 좋은 행사,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행사, 이렇게 사람들을 몰릴 수 있는, 모이게 하는 이런 행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문화가 없지. 그래서 더 참여해서 더 같은 뜻으로 이 행사가 성공적이길 바랬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와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막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진짜 정말 디테일링 즐기시는 분 아니면은 이 광도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아니면 어떤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냥 차만 서 있어도 다 이쁜 차들이지만 그래도 이 지하주차장 등불이 좀 이게 이게 형광등이라 아쉽다. LED였으면 좀 이뻤을 것 같아. 코팅제를 발라놓지 않으면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효과가 안 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깔끔하게 정말 깔끔하게 코팅을 해놔서 모든 차들이 반짝반짝거리고 모든 차들이 드레싱제가 다 작업이 다 돼 있어요. 이곳에 이 포르쉐 차가 있는데 포르쉐인 것만 알지. 그치. 우리가 뭐 세차만 할 줄 알지 뭐 이게 뭐 타보기로 했어 뭐 안에 뭘 해보기로 했어 뭐 몇 기통이고 마력이 몇이고 막 너 알아? 하여튼 저희가 이 자동차에 관해서 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만한 지식은 없어요.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차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건 맞아요. 차를 좋아하고 그걸 관리하는 걸 저희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 뭐 디테일하게 이 차는 어떤 차고요? 뭐 몇 기통이고요? 몇 cc고요? 뭐 이렇게 막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포르쉐다 아니면 저 람보르기니다 이 정도는 압니다. 파란색 차다 노란색 차다 그렇지 뭐.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어떤 차량이 왔는지는 저희가 정말 섹시한 것만 좀 쫙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에 즐거움을 좀 선사를 해드릴게요. 이쁘게 광도 영상 찍어가지고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터쇼에 어떤 차량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그런 것 좀 하지 마. 사람들 지금 뒤에 다 쳐다보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돼? 지금 모터쇼를 계속 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하나의 문화를 좀 구경하고 즐기고 있다는 게 제가 주최한 뭐 모터쇼는 아니지만 괜히 좀 뿌듯하기는 합니다. 우리 광택 냈잖아. 아 뭐겠지. 열심히 했잖아. 요만큼의 도움이 그럼, 되긴 했지 뭐. 잠시만요. 뭐 전달 말씀을 잘하시네. 배기음 콘텐츠를 해가지고 빨리 얘기해야겠네. 야. 그래서 대전에서 이런 문화활동이나 자동차에 관련 문화활동이 많이 없는데 저는 이 행사가 지방에서도 앞으로도 더 크게 열려서 지방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앞으로도 이 행사가 많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끝까지 대한민국도 쫓아가서 행사가 항상 성공적일 수 있게끔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동차 문화가, 세차 문화가 지금보다는 진짜 앞서 인터뷰 영상처럼 더 커지고 더 젠틀하고 앞으로도 자동차 문화랑 세차 문화가 지금보다 참여하는 인원들도 더 많아지고 이 문화가 더 커져서 더 젠틀하고 정말 선진국의 자동차 문화를 우리나라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차 문화가 이렇게 낯선 게 아니고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문화가 좀 더 발전이 되게끔 저희 새알람도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뭐 압구정식을지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터쇼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새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안녕.